주경 야동. 우리 밀도를 했으면 꼭 세트로 묶여야 되는 게 하나 어떤 거냐면 비중이라는 개념이 있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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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은요.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입니다. 밀도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밀도 단위 써드렸지? 밀도 단위가 있습니다.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비중은 단위가 없는데 비중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뭐 교재에 나와있지만 비중은 대상물질, 그냥 우리가 어떤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의 밀도 나누기 표준 물질의 밀도예요. 분모 분자가 또 밀도 밀도입니다.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단위가 없어요. 응? 단위가 무차원수 없습니다. 근데 이 대상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공기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밀도는 표준 물질의 밀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표준 물질이 우리가 이 대상 갖고 놀고자 하는 물질 이 대상 물질이 고체나 액체인 경우는요 우리가 뭘로 잡아요? 물을 갖다가 물의 밀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상 물질이 기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죠. 이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비중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비중이 뭐 문제상에서 비중이 뭐 1.84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1.84 뭐 킬로그램 퍼 리터 또는 어떤 거 1840 킬로그램 퍼 메타 함수 뭐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문제 나왔던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실제 나왔던 게 이렇게 H2SO4 이거 황산입니다. 그렇죠? 황산의 비중이 1.84이다 그랬어요. 예? 즉 황산의 밀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황산이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에 비중이 나왔으니까 요식을 적용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비중이 1.84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상물질, 갖고 노는 물질, 황산의 밀도 나누기 표준 물질의 밀도입니다. 표준 물질의 밀도를 쓸 때 이 대상 물질이 고체나 액체인 경우는 어떤 게 들어간다고? 물의 밀도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물의 밀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물의 밀도는 아까 말했 1000kg per meter의 3승을 써도 되고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를 써도 되고 1kg per liter도 써도 됩니다. 맞지? 그러나 물어보는 단위가 어떤 단위를 물어봤어요? 킬로그램 퍼 메타 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게 물의 밀도가 들어갈까? 그쵸? 즉 1000kg 퍼 메타의 3승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물의 밀도는 얼마야? 1.84kg 퍼 메타의 3승이 되는 거지. 황산의 밀도는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분모에 있는 항은 부등으로 좌변으로 갈 때는 곱해지는 거죠? 나는 거 곱해지는 거고. 맞나요? 근데, 요런 문제는, 만약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러면, 여기다가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뭐야? 메탄 CH4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0.54는 어떻게 되는 거야?
CH4의 밀도 나누기 뭐가 될까? 1.3kg/m³. 기체 밀, 공기의 밀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공기 밀도. 그러니까 분명히 0.54 뭐 0. 비중이 0.54도 나왔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냥 0.54 뭐 kg/l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기체니까.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알면 어떤 물질의 비중을 알면 그 물질의 밀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비중이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의 비중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밀도를 알 수가 있다고. 왜? 우리가 공기의 밀도와 물의 밀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공기의 밀도와 물의 밀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됐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